근데요, 홍길동이 왜안 나타난 걸까요? 그렇게 장의장 물건 뜰 때마다 귀신같이 채가더만. 왜긴 왜겠어. 작물 안줄 뻔히 알고 안 나온 거지. 어떻게 된게 광수대 정보력이 도둑놈보다 더 떨어져? 아, 그나저나 그 장회장한테 그 해외 밀반출 혐의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유, 무식하긴. 그 이화작신가 이화작구한테 구경만 시켰는데 뭔 수로 걸어?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. 응? 왜 잘못된 정보로 그냥 작전 뜨자고 들쑤셔? 그래요, 다제 잘못입니다. 저 때문에 괜히 장회장한테 책만 잡히고. 회장님,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, 예? 뭐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떡합니까? 잘 처리해야죠. 다들 피곤하실 텐데 빨리 정리하고 나가죠. 아이고, 누구 하나 일 책임지고 잘리겠다. 아유, 그만 좀 하세요, 저 모르는 사람. 사세요. 허준. 예, 반장님. 집에 가는 거야? 다들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밥 살까 생각도 했었는데요.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웃고 있기도 뭐하고 또 울상 짓고 있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요. 오늘 마음고생 많았지? 아니에요. 그냥 다들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서 죄송할 따름이죠. 어차피 할 일 하는 거고 마음고생은 허주미다 했는데 미안할 게 뭐 있어. 그래도 작전 공 쳤는데 마음이라도 풀고 들어가야지. 술은 좀 그렇고 우리 뭐 할까? 아니에요 반장님, 저 때문에 괜히 그러실 필요 없어요. 허주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꿀꿀해서 그래. 에이, 다 아는데. 진짜로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반장님. 그리고 뭐 내일부터 열심히 찾아보면 되죠. 반장님이 걱정해 주신 마음만은 진짜로 감사하게 받을게요. 그래, 들어가. 너 왜 그래? 어디 아파? 아니야, 알바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. 아유, 누나가 그런 거 하지 말래니까. 이거 우리 누님이 이렇게 고생하신데 나 혼자 농땡이 필 수 없잖아.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? 오늘 무슨 작전 있었어? 아, 그 홍길동 때문에. 배영이, 아, 김범상 선생님이 그러더라. 단속반에서 홍길동 아빠라고 생각한다며? 누나도 그렇게 생각해? 정황상 아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. 아빠가 그런 짓을 뭐하러 해? 독을 끈 허태수가 아니라 홍길동 허태수라면 그냥 우리한테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? 누나. 누나, 모든 건 아빠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빨리 찾을게. 아빠 만나면은 그때 물어보자. 알았지? 어제 용철이하고 무슨 일 있었어?
아 참, 용철이 그 자식 어제 보자 그래놓고 못 봤구나. 아, 그 자식은 새벽에 전화해서 나한테 막 헛소리 하더라. 네가 홍길동 아니냐면 횡설수설 하던데. 내가? 이제 아주 다들 날 홍길동으로 모는구만. 아니 또 널 또 누가 홍길동으로 봐? 아, 무슨 일이지? 홍길동이겠지 뭐. 홍길동? 아, 뭐 자주 오니까 이제 놀랍지도 않다. 근데 이번에 무슨 물건일까? 금동 열의 입상. 아,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? 너 진짜 홍길동 아니야? 준 씨, 어떻게 된 거예요? 에? 방법은 전하고 동일하고요. 그 삽장군 허태수 선생님께서 훔친 그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쌤께서 그러시네요. 저 어제 저희가 장회장 쫓느라고 허탕친 사이에 훔친 모양인데요. 뭐 일단 어디서 털렸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. 공용철 교수 집에서 털린 겁니다. 공 교수 아버지가 공진태 장관이거든요. 장회장이 얼마 전에 뇌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얘기 좀 하자. 반장님. 네, 반장님. 어, 저 별건 아니고 오일정 좀 얘기하려고. 아, 그거 이따가 얘기해도 될까요? 어. 두 사람 분위기 너무 싸늘하죠? 며칠 전부터 그러던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. 할 얘기가 뭐야? 내가 무슨 얘기겠냐. 미안하다. 내가 너 오해한 거, 그리고 함부로 얘기한 거 사과할게.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냐면, 네가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했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, 뭐 사실 뭐 나도 네가 오해할 만한 행동했으니까 미안해. 됐지? 공 장관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. 좋은 뜻으로 드린 선물인데 일이 됐으니. 예. 예. 제가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회장님 입장만 괜히 난처해지신 것 같습니다. 그러게 말이야. 내가 보내준 물건만 털린 거 보면은 날 노리는 게 분명한데 허태수 그놈이 틀림없어. 이화작계 회장은 어찌 됐나? 오늘 아침 동경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준비한 청자도 받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걸로 봐선 단단히 화가 난 듯한데 어떡하죠? 이화작기 손에 우리 오성그룹 사활이 걸려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수야 없지. 어떻게든 방법을 알아봐. 네, 알겠습니다. 도대체 밖에 조경사업은 언제쯤 끝나는 거야? 머릿속도 복잡한데 집안일도 어수선하니 마음이 편치가 않아. 오늘로 마지막입니다, 회장님. 알았네, 나가봐. 다 끝나셨습니까? 아, 예. 대충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. 날도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. 여기. 아, 예. 감사합니다. 그럼 정리 잘하시고 가십시오. 아, 예. 나중에 또 연락 주십시오. 네. 어이, 학생!
이만큼이면 됐어. 자, 이제 그냥 정리해. 이가. 감사합니다. 아니, 일 잘하는구만.